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58페이지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 들어갑니다. 점유권 파트입니다. 점유자, 회복자. 예를 들어서, 갑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닭을 키운다 합시다. 닭을. 닭이 집을 떠나서, 을 닭장에 들어가서 이 닭이 만약에 키우고 있다면, 을은 이닭 소유자가 아닙니다. 단지 무슨 자가 되고, 점유자가 되고, 이쪽은 뭐가 된다? 회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닭을 회복할 때 이제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닭에서 만약에 알이 나왔다. 그러면 이 닭은 원물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알은 뭐라 한다? 과실. 그럼 회복자가 이 닭을 돌려받을 때이 원물하고 과실까지 다 가져가느냐, 아니면 원물만 가져가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 201조에 점유자와 과실 취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요. 소비하였거나 과실, 부주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과실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선이면, 을이 선이라면 과실 취득권이 있는 거고, 만약에 악이라면 이 과실은 뭡니까? 취득할 수가 없으니까 취득한 과실은 뭐 된다? 반환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소비했다 또 그죠? 과실도 부주의로 훼손 또는 수취 못한 경우는 과실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와 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197조의 1항에서 우리는 선의가 추정된다 하였으니, 선의가 뭐가 된다? 추정된다. 그럼 추정되면 어떻게 되죠? 보호막 쳐놓고 입증 면제. 그럼 누가 입증? 문 밖에 있는 그대, 갑. 따라서 갑이 을의 악의를 입증하면 과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입증 못하면 그대로 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201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문에 충실하시면 돼요. 3항은 전항 규정은 폭력 또는 음비의 경우에 점유자에게 준용한다.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고 악의는 과실 취득권이 없다는 거 201조고요. 네, 그 정도 읽어주시면 될 거고요. 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목적물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입니다. 돌려줄 때그 목적물에 혹시 훼손됐을 때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202조 들어갑니다. 점유물이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멸실 또는 훼손한 때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되고요. 선의 점유자는 이익 현저 한도에서 배상해야 된다. 선의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 달라집니다. 한편 마지막 지문이 중요합니다.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자였습니다. 소유 의사가 없는 건 타주 점유라는 얘기예요. 소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그러면 201조가 과실 취득에 관한 얘기면 202조는 목적물 멸실 훼손이죠. 그러면 202조는 맨 마지막 지문이 타주면 결국 앞에 지문은 자주매란 얘기예요. 소유자가 있는 거.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자주점유란 말이에요. 그럼 자주점유는 뭐하고 뭐에 따라서? 선의 악에 따라서 달라지죠. 선의는 뭐라고 돼 있고요, 여기? 이익 현존하는 한도에서 됐습니다. 뭐라고요? 이익 현존. 그래서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돌려주면 될 것이고요. 악인은 전 배상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한편 타주라는 것은 소유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점유는? 타주는 소유사가 없는 사람은 어차피 돌려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멸실 훼손하게 되면 선이든 악이든 이건 다 묻지 않고 뭐다? 전 배상 가는 거. 그래서 202조에서는 이게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좀 구별해서 쓸 것. 타주의 이해는 뭡니까? 임차인이죠. 뭐다? 임차인. 그럼 임차인은 당연히 목적물 멸실하면 당연히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 되겠죠. 임대차가 유효하다고 믿었든 안 믿었든 전 책임진다는 거. 그게 202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3조입니다. 점유자 상한 청구권. 비용은 상한 청구권 얘기입니다. 203조.
제일 중요한 전문이고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전문입니다. 203전은 여러 각도에서 쓰는 겁니다. 점유자 상한 청구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갑 등기 그죠? 을 위조 많이 봤죠 이거? 병 등기 점유. 그러면 갑이 웃고요, 병은 굉장히 슬퍼요. 그 이유가 뭐죠? 여기 쓰는 용어가 뭐죠? 그죠? 쓰는 용어가 뭘까요? 그건 무효 등기에는 뭐가 없어서. 네? 등기는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다. 등기라는 공실을 신뢰해도 힘을 안 실어준다고요. 결국 병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입니다. 아시겠어요? 등기 뭐가 없어서, 공신력 없어서. 그럼 이제 갑은 병한테 공격합니다. 첫 번째, 뭐 지어달라? 뭐 지어달라? 등기 지어달라. 또 하나, 뭐도 내놔라. 점유도 내놔라.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이 등기 지어라는 것은 소유자로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게 소유권 방해 제거입니다. 뭐요? 소유물 뭐다?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아셨습니까? 요거는 반환. 점유를 내놔라. 그런 얘기죠. 213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지워줄 의무가 있고, 그 다음 뭐야? 점유를 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점유를 내놓으라 할 때, 예? 병 입장에서는 그냥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유는 여기 뭐 하다가 지금 점유를 하다가 그죠? 이 토지에다가 혹시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수선 유지, 무슨 비도 지출했고, 필요비도 지출했고, 또 계량비용, 유익비도 지출했다면 이 비용을 갖다가 예? 회복자한테 달라 상환을 요구하는 뭐가 있다는 것일까요? 네?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토목공사비가 들어갔다는 경우, 그러면 몇 주에 따라서? 203조에 따라서, 그죠? 자, 특징. 점유를 내놓으라 할 때, 비로소 뭐다? 필요비 유입비 상한 청구권이 여기다 뭐요?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점유를 뭐할 때? 내놓으라고 할 때. 자, 임대차에서는 임차에는 계약이니까 필요비를 지출하면 바로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었고요. 유익비는 계약이 끝난 다음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여기는 무슨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갑하고 병은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203조는 필요비는 언제 점유를 뭐요? 내놓으라고 할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필요비도 있고 뭐도 있다? 유익비도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대요. 그럼 할수 없죠. 그러면 이 채권 받을 때까지 나도 뭐야? 못 주겠다라고 뭔가 이것일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다? 무슨 권? 유치권을 뭐할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이제 203조 가지고 출제될 확률이 높은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203조는 첫 번째, 선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불문 다 인정하는 조문이라는 겁니다. 뭐 불문? 그래서 악의도 인정되기 때문에 시험에 꼭 내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 그럼 이제 203조부터 1항부터 읽어봅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 지출한 금액이 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1항에서 반환 요구할 때입니까? 지출 즉시입니까? 네? 필요비가 그게 조문에서 지출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출 즉시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출 즉시가 아니죠. 언제? 여기. 반환을 뭐할 때? 요구할 때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죠. 지출 즉시가 아니에요. 달라고 할때 그때 비로소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1항에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통상 필요비 있죠. 과실취득한 경우는 통상 필요비는 뭐 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다음 두 번째 항 들어가면 몇 항이요? 두 번째는 유익비입니다. 무슨 비요?
윗비들과 들어갔을 때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는 가액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한해서 자 선택을 누가 합니까? 회복자 선택돼 있죠. 조차 지출 금액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유익비 청구 들어갈 때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자가 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죠. 그죠? 아니, 지가 두개 계산해 놓고 지가 선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용은 두 가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무슨 금액? 지출 금액 또는 뭐예요? 증가액. 그죠? 이두 가지를 A하고 B를 계산해 놓으면 선택은 누가 하는 게 아니고 계산은 점유자가 하겠지만 선택은 당연히 점유자가 아니고 당연히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회복자 하는 게 맞죠. 생각해 보세요. 지가 A 또는 B를 계산해 놓고 지가 선택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선택이 아니고 점유자가 아니고 뭐다? 회복자. 조문에 딱 집중하세요. 203조 조문 자체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뭡니까? 예? 그 두려움을 떨지 마시고 알고 있는 것이라도 뭐야? 제대로 이해한다.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절대 쫄거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딱 16개 맞힐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점수가 올라갈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3항 들어갑니다. 3항은 뭡니까? 전항 경우라고 돼 있죠. 전항이 필요비에 유익비에 그치, 유익비죠. 그러면 그 사망은 전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서 상당한 상한 기간을 뭐할수 있다? 허여. 상한 기간은 뭐예요? 연장시켜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은 무슨 비는 아니고 필요비는 아니고 무슨 비에 관해서 유익비. 어느 것이 가치가 더 클까요? 유익비가 훨씬 크겠지. 그러니까 필요비는 수선유지니까 큰 비용이 아니겠지만 무슨 비는 유익비는 금액이 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익비 관련돼서는 뭐다? 법원에서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청구하게 된 법원에서 상환 기간을 뭐할수 있느냐? 연장. 상환 기간을 그 허여라는 것은 뭐냐면 연장시켜주겠다. 그 얘기 유예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이건 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조문 가지고 장난칠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1항은 필요비는 필요 유익비든 지출 즉시가 아니고 반환을 요구할 때라는 것이고 두 번째 선택은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점유자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회복자가 한다는 거. 세 번째는 돈 갚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비는 아니고 무슨 비다? 필요비가 아니고 뭐다? 유익비라는 거. 그죠? 그래서 203조를 딱 모여놓고 몇 문제? 한 문제. 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네? 작년에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작년에 1차 시험 봤는데 2차는 통과가 됐어요. 2차는 통과가 됐는데 1차에서 예? 1차에서 학개론이 학개론에서 예? 학개론 뭡니까? 학개론이잖아요. 학개론. 아, 1차 보니까 아, 두 개인가? 하나인가? 하나. 몇 개? 하나가 이 모자라는 거야. 하나만 더 맞으면 뭐야? 평균 60이 되는데 하나가 모자란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2차 통과되고 1차 하나 모자라면 되는 거안 되는 거야, 이거? 이건 패스가 아니고 뭐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건 꽝이야. 그러면 얼마나 이 열받겠어, 이거? 근데 꽝이었는데 시험 보고 그 다음날 시험 이제 가답안을 줘요 이렇게 꽝인데 그 작년에 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1차 과목에서 부동산 학개론 있잖아요 이 부동산 학개론이 두 문제가 구제가 됐어 두 문제가 구제가 돼가지고 그두 문제를 다이 사람이 가지고 간 거야 그러면 하나가 모자란 사람이 갑자기 뭐야 하나가 남아 이건 기적이야. 이런 경우도 있다 없다? 그럼 그한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두 문제가 구제가 돼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이 문제에 관계없는 사람들. 몇점 운도 따라 안 따라요? 따라요. 그래서 몇 조, 그 203조는 꼭 나온다 가정해 두고 자주 자주 보는 게 가장 최고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203조 쭉 설명을 드렸으니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261페이지 보시면 관련 판례가 있어요. 자, 요 관련 판례는 다른 게 아니고 계약 관계의 조문이 있으면 계약 관계에 관련된 조문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203조하고 예를 들어서 626조를 비교한다면 몇 조를 비교한다면 이건 임대차,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만약에 빌려 쓰죠. 그럼 필요비하고 무슨 비를 지출해요? 유익비 지출하죠. 근데 임대인이 팔아먹었어. 예? 새 주인 나타났어요. 누구 나타났다고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203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203조는 무슨 관계가 아닐 때? 계약 관계가 아닐 때 쓰는 조문이죠. 따라서 임차인은 몇조 들고서 203조 들고서 전 주인한테 공격할 수도 없고 새 주인한테 공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임차인은 몇 조를 들고 공격한다? 계약 관계 몇 조? 626조 들고서 이것도 전 주인만 공격하는 거지 새 주인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채권이니까. 그러나 이거 가지고 만약에 무슨 권이 인정되면 유치권이 인정되면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유치권 가지고 전 주인도 공격할 수 있고 새 주인도 공격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이 거기 이거 관련 판례지 보는 거예요. 점유자가 관련 판례 있습니다.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한을 가진 경우 그 지출로 비용 또는 가액 증가의 상한의 기준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정이나 법리에 따라서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쉼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 또는 가액 증가가 상한에 가서는 계약관계에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률 등이 뭐가 된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계약관계 관련된 몇 조를 들고서 626조의 문제지 203조는 노타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03조는 뭐예요? 계약관계가 아닐 때. 그러니까 203조는 2편 물권 점유권에 있고요. 626조는 3편 채권 계약 임대차에 있는 겁니다. 203조 집중하시고요. 다음 263페이지 갑니다. 3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습니다. 무슨 청구권이요? 점유청구권. 이거는 점유권 기초라는 보다 물권적 청구권을 얘기합니다. 203조, 204조. 그러면 두 가지 비교해야 되겠죠. 뭐가 있습니까? 본권. 본권, 대표 무슨 권이 있고요? 네, 소유권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본권 아닌 무슨 권이 있어요? 점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하는 뭐도 있는 거고. 물권적 청구권도 있는 거고. 이거 기초로 한 물권적 뭐도 있다?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을 세트 명칭을 이름을 색다르게 바꾼 거예요. 뭐라고? 점유 보호 청구권.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뭐라 한다? 요걸. 요걸. 점유 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소유권 기초로 해서 이쪽은 뭐 기초로 해서 점유권 기초로 해서 달라.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지금. 이쪽은 본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라. 이쪽은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도 있고요. 네? 소유권 방해 제거가 있고, 점유권 방해 제거가 있고, 또 무엇입니까? 방해 예방. 소유권 가지고 방해 예방할 수도 있고, 점유권 가지고 방해 예방할 수도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요것만 가지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4조 1항 있죠? 204조는 시험 문제 나온다 가정해놓고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204조 1항의 키워드는 뭘까요?
예? 키워드는 침탈이. 뭐라고요? 침탈이 핵심입니다. 아십니까? 따라서 점유자 의사의 반에서 빼앗아가는 것을 뭐라 한다? 침탈. 따라서 침탈이 아니면 몇 조를 못 던진다? 204조를 못 던집니다. 따라서 사기친 자한테는 204조를 못 던져요. 사기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는 뭐가 아니다? 침탈에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몇 조를 못 던진다? 204조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침탈일 때만 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못 던져도 뭐가 기다리고 있다? 본권 대표 소유권 가지고 반환 받으면 돼요. 따라서 무슨 자한테는 사기친 자한테는 몇 조는 못 던지지만 204조는 못 던지지만 몇 조? 213조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1항 키워드가 침탈이에요. 다음 2항은 뭡니까? 2항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뭐 하지 못한다.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승계인이 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있죠. 그죠? 그러면 침탈자 건너간 사람이 무슨 승계인? 그죠? 침탈한 다음에 팔아먹었어요. 무슨 승계인? 특별 승계인. 그럼 특별 승계인이 모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또는 알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누구한테는 못 던지고 이 선의한테는 몇 조를 못 던지고 204조를 행사할 수 없고 악의한테는 204조를 던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조문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 조문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판례도 있는데 판례도 다 얻을 기초라는 거죠, 전부 다. 조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 3항은 침탈당해서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침탈당해서 몇 년? 1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침탈당해서 만약에 몇 년이 경과하면? 1년이 경과하면 몇조못 던진다? 204조 못 던지네요. 그죠?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몇 조가 남아 있으면, 여기. 몇조 있으면? 204조 있잖아요. 내가 소유자로서 만약에 목걸이 소유를 갖고 있었다. 그럼 너 만약에 사기친 자한테는 몇조못 던지지만, 이거 던져서 반환받으면 되고, 침탈자 선의 특별 승인에게 204조 못 던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몇 조가 있어요. 돌봐 쓰십니다. 침탈당해서 1년이 넘었다고요? 못 던지 관계없습니다. 뭐 던지면 돼요? 13조. 그래서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꼭몇 조하고 몇 조를 비교해야 된다. 몇 조하고 몇 조? 213조하고 몇 조? 204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조문입니다. 자, 그래서 204조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263페이지에 요건의 비, 사기란 말 있습니까? 사기. 밑에 사기 있죠? 사기는 침탈 아닙니다. 다음 264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맨 마지막에 이 1년은 출소 기간이라는 거. 무슨 기간이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기간이다. 그런 뜻. 출소 기간. 가끔 지문에 뜨기도 하지요. 네. 넘기시고요. 266페이지는 205조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다음에 206조는 점유의 보전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됐습니까? 읽어보세요. 한 번씩. 그럼 204조가 키워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268페이지 갑니다. 208조 1항 나와 있네요. 점유권의 기인한 수와 본권의 기인한 수는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방금 전에 사기친 자한테 204조는 못 던지지만 213조. 습득자 204조 못 던지지만 213조 던질 수 있죠. 도둑놈한테는 204조도 좋고 213조도 좋다는 얘기죠.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항은 점유권의 기인한 수를 제기하면 점유권 유무 가지고 재판해야 되지. 본권 가지고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조문 설명드렸고요. 다음 우측에 269페이지 209조 무슨 구제? 자력구제. 자력구제는 스스로 자자 힘력자 구제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노트북을 들고
노트북 들고 요즘 카페가 요즘은 도서관이죠. 요즘 학생들은 어디서 공부를 하지 않고 도서실 아니고 거의 뭐에 카페에서 그냥 시간 다 보내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뭐 습관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 도서관에 공부하다가 보면 노트북 놓고서 공부부터 할거 아니에요. 그럼 화장실 딱 갔다 오는데 보니까 누가 내 노트북을 슬그머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손을 뭐 하는 거야? 때려 안 때려요? 때리죠. 이게 뭐냐면 자력 방위 지키는 겁니다. 어디 내거손 대냐고 못 가져가 손딱 때리는 거죠. 근데 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노트북을 뭐 하고 들고 지금 이렇게 걸어 나갑니다. 그럼 걸어 나갔다 어떻게 돼 가서 어깨를 뭐 하고 탁 치고 어떻게 돼요? 노트북을 어떻게 돼? 뺏어야 돼안 뺏어야 돼요? 그게 탈환이야. 아십니까? 자력 방위, 자력 탈환. 그게 뭐다? 자력 구제꾼이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와보니까 이미 노트북이 뭐야? 없었어. 그러면 더 이상은 설령 그 다음날 내 노트북을 본다 하더라도 자력 구제하면 안 돼. 경찰은 뭐 해야 된다? 신고하는 방법 통해서 가져와야 되지. 힘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력 구제가 안될 때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점유권 물청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세요. 내가 점유하고 있다가 누가 건드리면 손딱 때리면서 이게 뭐예요? 방위. 가져가는 것이 막해서 뭐야? 어깨 치고 뺏는 게 뭐야? 탈환. 자력 구제해 가지고 내 점유를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점유가 완전히 뭐예요? 사라졌으면은 더 이상 자력 구제는 안 돼요. 그다음에 하는 게 뭐다? 점유권 기초란 뭐야? 물청 던져서 갖고 오는 거예요. 침탈당해서 몇년 이내, 1년에 200사 던져서 점유를 뭐 하는 거예요? 훼손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잘 읽으셔야 됩니다. 강의 노트만 읽어도 뭐 한다? 점수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72페이지에 거기 딱 나와 있죠. 맨 밑에 204조하고 몇 조하고 213조 예쁘게 비교해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밑에 있네요. 사기, 습득, 도둑놈 그세명다 있죠? 그다음 우측에 쥐 있습니까? 쥐.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에서 특히 몇 조? 200. 3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에 이제 소유권 파트로 넘어갑니다. 무슨 파트요? 네, 본권 대표가 바로 뭐예요? 소유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권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소유자끼리는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우리가 상린 관계라고 그래요. 무슨 관계요? 서로 붙어 있으니까 조금 양보하다. 그런 관계가 무슨 관계? 상린 관계고. 그래서 상용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 방법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앞에서 공부했어요. 무슨 행위도 있고 186조도 있고 몇 조? 187조 있었죠. 자동 취득, 등기 취득. 법률 행위는 자동 취득입니까? 등기 취득입니까? 자동입니까? 등기입니까? 법률 행위는? 응? 법률 행위는 뭐가 아니고 자동이 아니고 뭐요? 등기에 취득하겠죠? 법률 규정은 상속, 공인중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자동이지 등기 취득이 아니죠? 그죠? 그런 걸 기본적으로 공부했고 다시 여기서 소유권 취득해가지고 여기는 전부 다 무슨 행위가 아니고 법률 행위가 아니고 전부 다 법률 뭐에 가는 거 규정 쭉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가 이거 무슨 시효? 100% 나오는 거예요. 100% 취득시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주물 선점 무슨 선점 무주물 선점 그다음에 뭐요 뭐 유실물 습득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첨부 부합 혼합 가공 뭐 한다 부합 그죠 그다음에 뭐 있어요 혼합 가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법률 행위가 아니고 전부 다 법률 규정이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승계 취득이 아니고요. 전부 다 무슨 취득?
원시트 하는 것들이 쫙 열거되어 있어요. 특히 시험엔 취득시효는 100% 나오죠. 무슨 시효? 그 다음에 부합포나 가공 가지고 여기서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상린관계에서는 만약에 나온다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 나올 거예요. 주의 토지 뭐다? 통행권 정도. 자, 소유권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해서 이제 소유권 기초라는 게 아까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몇 조하고 몇 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뭐야? 방해 제거. 이거는 점유권 물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는 이제 공동소유. 무슨 소유? 공동소유. 세 가지입니다. 뭐? 공유. 그 다음에 뭐야? 합유. 총유. 그러면 공동소유 한 문제 정도는 나오고요. 소유권 물청은 아까 연결돼서 한 문제 연결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취득시효하고 이 부합 있죠. 한두 문제 정도 연관돼 있고, 상인관계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어디가? 소유권. 근데 틀릴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반드시 뭐 한다? 맞히는 거예요. 시험 볼때 내가 원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맞춥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상인관계 가볼게요. 페이지 280페이지 가겠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무슨 권? 기출 문제를 읽어보면 다뭐 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답했던 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 토지를 통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남의 토지를 갖다가 통행하는 방법은 당연히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서로 뭐 해서 합의해서 통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막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합의가 안 돼서 어떻게 한다? 법률 규정에서, 무슨 규정에서? 법원의 모재기에서, 소재기에서, 판결 받아서 법률 규정에서 통행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해서 통행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 거 아니냐면 지역권이 있어요. 무슨 권? 지역권. 그래서 지역권 설정에서 뭐 설정해서 지역권 할 때는 자기 토지 뭐를 위해서 자기 토지 편익 뭐를 위해서 통행을 위해서 무슨 토지 타인 토지에다가 이 지역권 설정한 거니까 이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점유하는 건 아니고 편익에 뭐 하는 거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역권? 통행 지역권. 무슨 지역권? 통행 지역권이란 타이틀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통행 지역권은 가서 뭐 해야 돼, 이거는? 예? 합의도 해야 되고, 그죠? 가서 등기도 해야 돼, 이거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어쩔 수 없이 통하는 게 여기 주의 토지 통행권이야. 무슨 권이야? 주의 토지 통행권이야. 상인 관계. 무슨 관계요? 그러면 남의 토지 통행할 때막 거만하게 담대하게 되겠어요? 겸손한 자세로 왔다 갔다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토지를 통행할 때는 뭐다? 피해가 가장 적은 장사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219조에서 그죠? 첫 번째 뭐다? 피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거니까 네, 건축법에 일치시켜달라 하면 안 되겠죠. 건축법이 요구하는 도로의 폭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현재 용법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장래 이용 사항까지 고려해달라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남의 토지 그냥 공짜 안 되죠. 대가를 줘야 되는지 돼요? 대가 유상으로 통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219조에 1항 끝에 보시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 일치시킬 필요 없고 장래 이용 사항까지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항에 손해를 뭐 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전행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뭐 해야 된다?
보상해야 돼. 유상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220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보시면 281페이지 보시면은 니은의 B 체킹. 건축법 일치시킬 필요 없다는 거 체킹하시고 C 장래 이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자, 220조가 있습니다. 분할과 일부 양도의 주의 통행권이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자, 보세요. 분할되기 전에는, 예? 자기 토지 통행하는 거, 자기 토지 통행하는 거 뭐요? 자유롭게 통행하겠죠. 근데 뭐로 인해서? 분할로 인해서 통로가 뭐요?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통로가 막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때 분할되기 전 자기 토지 통행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분할로 인해 가지고 통행할 때는 뭐 하는 거야? 통행할 때는 대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다 이때는 무상. 뭐라고요? 무상. 그게 몇 조? 220조다 그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분할로 통로가 막혔을 때 분할 전 자기 토지 통행할 때는 뭐다? 유상이 아니고 뭐다?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이 무상도 그들의 문제지. 예? 그들만의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상으로 통행하다가 혹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새로운 주인이 있겠죠. 그럼 무슨 승계인이야, 그 사람이? 특별 승계인이야. 이 새로운 특별 승계인은 무상을 주장하면 안 돼요. 팔레트는 뭐로 간다? 유상으로 가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19조하고 220조는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가서 다 맞출 수 있고요. 좀더 자세한 것은 뭐다? 이제 기출 문제 통해서 좀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80페이지 제일 밑에 특정 승계인 경우에는 무상이 적용되지 않고 다시 뭐로 들어간다? 유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은 한번 기출 문제하고 거기 책에 있는 거 보시면 답 맞힐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290페이지 가면 이제 소유권 취득이 나옵니다. 자, 291페이지 가 봅시다. 거기. 예쁘게 뭐하고 뭐가 있어요? 취득시효하고 뭐가 있어요? 소멸시효가 있네. 자, 245조 1항을 읽어볼까요? 몇 년간? 20년간. 무슨 의사로? 네, 소유 의사로 평원 공인하기 부동산 점유한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이 명칭이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무슨 시효요? 뭐가 기억납니까? 점유 취득시효 할때 떠오르는 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이 뭐 하고 있다? 경작하고 있다. 그죠? 등기 안 했으니까 아, 무엇이었구나. 응? 본권 대표 무슨 권이었구나. 네, 소유권은 없구나. 그러나 경작하고 있으니까 뭐는 있구나? 본권 아닌 무슨 권이 있구나? 점유권이 있구나? 그러면 경작하다가 땅 문서 갖고 경작하다가 토지가 수용이 됩니다. 보상금이 300억입니다. 국가는 이 사람한테 돈안 주죠. 왜? 옆에 등기된 매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됐잖아요. 이 사람 왼쪽은 뭐가 있다고요? 등기된 매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그럼 이 사람은 뭐는 있어도 본권 대표 소유권에 있어도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상금 받기 위해서 다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첫 번째가 아니 매매 계약의 뭐 가지고 등기 채권 가지고 해서 가서 뭐라면 등기만 할수 있으면 본권 대표 수익권 취득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걸 던지면 등기된 매도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162조 1항을 주장한다고요. 뭐라고 됐어요, 여기?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뭐한다? 완성한다. 이 얘기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매매계약의 등청은 이게 무엇이다? 채권이다. 그래서 이건 뭐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에 뭐가 되고? 대상이 되고, 너 10년 동안 뭐 하지 않았다? 행사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뭐가 완성됐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만세 만세 만만세. 본권 대표 소유권은 내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자의 주장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대상은 맞다. 그러나 행사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예요? 뭐의 대상은 맞지만 소멸시효 대상은 맞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그게 판례의 태도다. 그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뭐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점유 때문에 살아났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 매매계약 서류가 농사 짓다가 어느 해 홍수가 들어가지고 다 쓸려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매매계약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여기? 경자. 이 점유했으니까 거기 245조 1항을 주장하는 거예요. 취득시효, 점유 뭐다? 취득시효의 뭐를 가지고 등기 청구권 가지고 가서 뭐 해서?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자, 이걸로 가면 법률 행위입니다. 이걸로 가면 법률 뭐고? 규정입니다. 이걸로 하는 등기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매매니까 승계죠. 취득 시효는 원시 취득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취득 시효에 이게 나오면 미등기 매수인을 좀딱 생각해 달라 얘기해요. 아니, 스토리가 있어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스토리는 없어. 그냥 뭐만 편법이 너무 난무해. 외우는 방법만 난무하다고요. 그러니까 뭐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자기는 뭔가 좀 이해를 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해폭이 별로 없어. 그래서 항상 힘들어 그게. 자,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가 날 때는 뭘 기억하라? 매매계약의 등청을 기억하시면 돼요. 네, 이게 점유 취득시효 얘기입니다. 그리고 245조 2항은 뭐냐면 부동산 소유자로 모한 자가 등기한 자가 몇 년간 10년간 소유세로 평헌 공연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 모한 때 점유한 때 소유권 모한다 취득한다. 245조 2항은 뭘 기억하면 좋을까요? 뭘 기억하면 좋을까요? 이거 기억 딱 좋아. 아까 했던 거 살짝 갑등기 을 모해서 위조 병 등기 뭐 했다? 점이 있었죠? 자, 여기 반전이 기다립니다. 병이 등기 짝 10년 또뭐 10년 점유 짝 이렇게 10년 10년이 되면 반전이 일어나요. 등기 몇 년? 10년. 모두 10년. 점유가 10년 하죠? 그러면 245조 2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년, 10년 되기 전까지는 여기 뭐가 있죠? 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 그죠? 이것이 지배를 합니다. 이게 지배를 합니다. 근데 몇년 되면 등기 10년, 점유 10년 하면 등기 취득시효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시효요? 그러면 이제 반전이라는 거죠. 누가 이겨요? 이쪽 세상은 병이 방긋, 방긋 웃고 갑이 유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은 누가 방긋 방긋 웃고요. 갑이 방긋 방긋 병이 슬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반전 제목을 기억하면 좋겠네.
등기, 취득, 시효, 했다. 그 앞에 있는 말은 뭐다? 등기, 공신력 없다. 245조 1항 2항을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1항은 미등기 매수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항은 뭐 가지고? 등기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 그걸 뒤받는 말이 뭐다? 등기 취득 시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세한 사항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